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소리만 아니라 이제 얼굴을 보이면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는 제 구독자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감사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한테 제 채널을 오셔가지고 공부하실 때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그리고 또한 제가 왜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누고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해리포터하고 퍼시 잭슨 이 두 책은요, 우선적으로 가장 한국에서 좀 약간 뭐랄까 사람들이 잘 아는, 인지도가 좀 높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책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된 계기는요, 아주 오래전부터인데, 아주 몇 년 전부터 제가 하고는 싶었어요. 이거를 계속 마음속에는 계속 해야지. 왜 그랬냐, 제가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국에서 살면서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큰 학원에서 공부를 동시에 또한 하는 아이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큰 학원에서 보면은 큰 학원도 이렇게 원서읽기가 있어요. 원서읽기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원서를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근데 이제 제가 한 아이의 그 책을 보면서, 원서를 보면서, 너 근데 이걸 다 이해하니?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보면은 이걸 이 아이의 어휘력을 가지고, 이 아이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100%는 이해를 못하겠다. 물론 100%가 아니더라도 한 뭐 90%? 한 80% 이상은 좀 이해가 돼야지 뭐 토론도 될 거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눌 거고, 아마 그 수업의 목적이 그거였는데, 이 아이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 단어로 그냥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론을 하면서 그냥 대충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도 그게 100%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기 때문에 수업의 진행이 좀 매끄럽진 않겠죠? 원어민 선생님께서 하시는 거였는데, 그 원어민 선생님이 그러면은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핵심 내용을 미리 적어주고, 그냥 적어주고 칠판에 자기들은 옮겨 적는 그런 식. 약간 말만 원어민이 들어왔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부 방법은 그냥 한국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칠판에 적고, 그냥 내용 파악 적어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과연 정말로 이해를, 영어 학습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 라는 그런 의구심들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일부러 한 장을 다 읽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왜냐하면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을 갖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쌓여야지 진짜 영어 실력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 그 리딩의 중요성을 저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서 학습법을 보면요, 유튜브나 많은 이렇게 인터넷 강의들을 보면요, 물론 제가 그 모든 강의들을 보진 않았지만 몇 개는 좀 봤어요. 저도 이렇게 뭐 발음 소리에 뭐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들, 그리고 간단한 말들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이렇게 간단한 표현법들을 갖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밑바닥이고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모르는 상태라면은 그게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원어민들하고 가깝게 이야기하는 수준, 그런 수준을 이끌어가기엔 정말 턱없이 부족해요. 이게 리딩이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영자신문이라든가 아니면은 웬만한 원서 소설책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시다 보면요,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막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갖다 막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가다가 책을 읽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해리포터에 대한 리뷰를 보다 보면은 원서를 공부하려고 했다가 막히는 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아니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이 계속 채널을 갖다 계속 만들게 된 이유는요, 그런 부분들을 좀 약간
좀 해소하고자.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고등학교 수능을 볼 때까지 대부분 보시면요, 원서로 된 책 한 권을 끝내지 않고 영어 학습이 끝나요. 대부분 저는 원서를 갖다 처음부터 한 권을, 예를 들어서 해리포터가 아니고 퍼시 잭슨이 아니더라도 한 권을 갖다 제대로 정확하게 정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끝내고 이제 영어 이제 뭐 수능을 봤다든가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요,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절대로 누구도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의 그런 뭐 영어 표현법, 우리가 외국 가서 뭐 돈을 교환한다든가 어느 정도 말을, 근데 정말로 그 원어민 쪽, 그런 영어권 쪽 사람들하고 마음을 갖다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 수준은 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적으로 책은요,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소설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문화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 안에 문화가 많이 있어요. 음식 종류들, 심지어 행동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저도 이제 고등학생들의 그런 텍스트북을 보면요, 너무 문법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들로 짧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문제풀이들, 그리고 이제 수능 같은 것도 보면은, 수능 내용은 보면은 이렇게 어떤 소설이나 어떤 그 기사나 뭐가 됐든 간에 거기서 발췌를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성이, 그런 이야기들이 한 번도 연관성이 이렇게 쭉 있게끔, 그렇게 그 한마디로 소설책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해리포터 같은 거 예를 들면 시작을 해서 이 주인공이 끝까지 어떤 마음을 겪고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고 어떤 식의 그런 환경으로 자라오고 어떤 식의 그런 감정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늘 일어나고, 이걸 통해서 그 독자들이라든가 배우는 사람들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 습득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냥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정착을 두고 계속 공부할 마음이 안 생겨요. 첫 번째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딩은 리스닝하고도 연관성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한국에서는 그걸 잘 모르시는데, 그냥 그 연관성을 생각하지 않고 많이 그냥 수업을 하세요. 근데 리딩이 빨라져야지 듣기가 빨라져요.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이거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짧은 그런 대화가 아니라요, 우리가 외국을 갔을 때 뭐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 그 식당 갔을 때 주문하는 그런 영어,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대화 깊은 얘기를 나눌 때 하는 그런, 아니면 CNN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 들을 때, 그게 일반 리딩이 안 된 사람들은요, 리딩을 갖다 눈으로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귀로 들었을 때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리딩이 잘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리딩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 발음에, 그런 외국인들의 발음만 어느 정도, 아, 저 사람들 저렇게 발음한다라는 것만 알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듣기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체험을 하실 거예요. 체감으로 느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원서를 공부하실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결론은 문제가 뭐냐면요, 자기가 혼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저의 도움이 없이. 물론 저의 도움은, 저의 채널을 보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약간 배경 지식들, 이런 것들, 그 어떤 특정한 단어라든가 특정한 어법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저의 그런 설명을 통해서 힌트를 얻고, 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혼자 읽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여러분들 목적입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자기 혼자서 끝내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우선적으로 앞으로 몇 권까지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퍼시 잭슨 첫 번째 편하고 첫 번째 1권하고 해리포터 1권은 제가 무조건 끝내려고 제가 이 채널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의 공부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많은 아이들과 많은 저의 학생들과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고 이걸 이 책을 혼자서 읽을 수 있었던 아이들은 그 영어에 대한 깊이가 훨씬 깊어지고 영어로 생각하는 법을 조금씩 알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책들을 혼자서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보면서 혼자서 나중에 책으로 읽어보고 내가 단어가 부족하다면 단어를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의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아니면 의구심들에 대해서 또한 거기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 꼭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꼭 좋아요하고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